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암페로 프레스네요. 암페로 하면 우리 또 멀티를 빼놓을 수 없죠. 멀티의 최강자였어요. 암페로 원. 와, 핫톤이 참 이런 멀티를 잘 만들었는데 얘는 아 얘는 그 볼륨 페달 느낌, 익스프레션 페달과 이제 패시브 볼륨으로 되어 있는 암페로 볼륨이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 모델 비슷한 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륨 값이 LED로 쫙 보여지는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같은 그런 뭐 조작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익스프레션 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있고요. 여기에 인풋이 있어요. 아, 그럼 이거를 익스프레션 페달로도 쓸 수 있고 그냥 볼륨으로도 쓸 수 있고 이 노브 단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버튼이 없어요. 네. 이 꺼끌꺼끌한 이런 면도 너무 좋죠. 사포.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고. 무게 볼게요. 430g. 오우. 430g. 근데 안 무거워요. 이게 크기랑 뭔가 내가 느껴지는 그런 거랑 좀 비례해서 그런지 크기는 큰데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페달입니다. 그러면 조작법하고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기어는요. 예, 아니고. 네. 암페로 아니고. 예, 여기 핫톤의 암페로 프레스입니다. 암페로 프레스구나. 네. 우리가 일전에 소울 프레스라고 핫톤에서 나온 이 모양 크기에 비슷한 구조의 와우 페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걔는 와우랑 익스프레션 페달하고 볼륨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지금 이 가격보다는 살짝 높은 가격으로 그렇죠. 책정이 되어 있었죠. 단독적으로도 와우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와우만 하는 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얘만 단독적으로 했었었죠. 소울프레스만. 네. 네. 얘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10만 5천원으로 지금 기분 좋은 가격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낮은 가격으로 와우가 빠진 익스프레션 페달과 볼륨 페달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그런 페달입니다. 보통 익스프레션 페달만 되지는 않고요. 볼륨 네. 페달은 다 되죠. 그렇죠. 예. 페달의 기본은 볼륨 조절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예. 그 가변 저항을 눌러서 네. 볼륨을 다 가게 하고 덜 가게 하고 하는 거니까 네네. 볼륨 페달은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네. 요거는 볼륨 페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하니까 익스프레션 페달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익스프레션 페달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 근데 볼륨으로만 사용을 할 때에도 좋은 게 네. 우선 그 전에 소울프레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냥 어쨌든 페달의 기본적인 게 와우랑 볼륨이잖아요. 네. 저희가 가장 네. 많이 쓰는 게 근데 익스프레션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 멀티나 이런 익스프레션 페달을 지원을 하는 그 기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예.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멀티 큰 거 보면 이렇게 페달이 달려 있는데 달려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커요. 아, 무겁고 네네네. 그러니까 없는 모델에 없는 모델을 갖고 아, 그 페달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그렇죠. 큰 모델을 사는 게 아니라 요걸 하나 사시면 네 예. 같은 크기의 예. 느낌의 좀 예. 자그마한 이런 페달을 예. 사시면 뭐 가져다니기 예. 때도 예. 공간 많이 안 차지하게 예. 하고 좋고 필요 없을 때는 안 갖고 가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페달 필요 없을 때도 예.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페달을 하면서 익스프레션이 내장되어 있는 페달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사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여준 적 없어요. 껴서 사용하시면 돼요. 돼요? 예. 라고 하고 넘어가고 예. 이제 와우나 볼륨이나 뭐 이런 걸로 그리고 페달만 있는 거가 와우 페달을 중점으로 했지 익스프레션을 그렇죠.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익스프레션 페달 사용하는 방법 이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멀티는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멀티고요. 요즘에 암페로 많이 쓰시잖아요. 아, 암페로 2. 네, 그리고 사용하실 때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는 그 더이 개념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멀티의 그 펑션에 들어가셔서 저랑 따라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지금 볼륨에 연결을 해드렸고요. 네. 볼륨에서 지금 볼륨 인을 와우에 네. 다이렉트로 꽂았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게 지금 노브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 익스프레션 페달은 그냥 그대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 볼륨만 쓰기 위해서 볼륨만 빼놓은 상태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볼륨 여과가 지금 100으로 되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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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네. 볼륨
느낌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보여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볼륨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일까? 네. 했을 때. 자, 아이고. 되게 스무스하게. 네. 제가 이번에 발라드 뭐 연주 세션을 할 게 있어가지고 네. 볼륨 페달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볼륨 이렇게 발라드 하면 우와 네. 이렇게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어 제 것도 좋은 멀티이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 나와요? 와! 이게 으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쳐버리겠어요. 그 커브가 조금 안 좋네. 그래서 제가 커브 설정을 다시 했죠. 네. 혹시 나 설정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네. 또 명색이 선데기탐 호스트인데 내가 지금 이걸 볼륨 못 사용하고 있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 그게 안 되네. 어 이게 뭔가 내가 고장났나 봐. 아 그 설계가 좀 설계가 좀 심상치 않은데? 걸려가지고 아 이렇게 돼요. 으아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게 돼요. 으시 있더라고요. 왜요? 근데 얘는 그 으시 지금 없네. 어 살짝 있어. 살짝 봐봐요. 네. 삥 해쳐봐요. 그냥 한 번만.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저는 에,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걸려서 앞에가 없구나. 앞에가 없이 나와요. 근데 얘는? 살짝 그래도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편이죠. 볼륨 페달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익스프레션 페달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우선 그러면은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우선 볼륨에 했던 이 아웃풋을 빼고요. 아웃풋을 빼고요. 그리고 얘 기타 껴져 있잖아요. 기타 빼고 기타를 여기 인으로 바로 꽂을게요. 이걸 바로 꽂으면 얘는 그냥 익스프레션 페달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그렇죠. 패시브기 때문에 따로 전원이 필요 없어요. 좋네요. 네, 아까 볼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볼륨이 아무래도 안 볼륨 안 먹죠. 근데 그냥 여기 설정되어 있는 얘 지금 P14-1에 여기에 이제 에디트로 가면요. 여기에 보시면 와우라는 애가 있죠. 오. 와우를 키시고 오늘 하면요. 얘는 네,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이 와우로 설정이 된 상태예요. 우와. 근데 얘가 지금 딜레이도 있단 말이에요. 에요, 딜레이랑 그러네. 리버브의 공간도 익스프레션 페달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와우는 내가 안 쓸 거다. 왜냐면 와우는 오프를 시키고 뒤로 가면은 여기 컨트롤하고 익스프레션을 여기 떠 있네요. 네.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들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요. 익스프레션 페달 세팅이 있어요. 어허.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타겟이라고 있거든요. 타겟 이 익스프레션을 어떤 타겟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요. 슬롯하고 펑션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A2 와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와우로 되어 있군요. 네, 익스프레션이 와우로 되어 있는 건데 얘를 바꾸면 드라이브 EQ 캐빈에 딜레이가 있죠. 오. 딜레이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하면 얘는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이 딜레이로 되어 있다. 딜레이의 스피드와 믹스가 되는 거 믹스. 그러네. 네. 점점 커져. 믹스. 딜레이가 더 클 거냐? 그 원음이 더 클 거냐? 그 믹스 조절부터. 믹스 조절. 와. 여기 보시면 이거 할 때 여기 파라미터가 있죠. 네. 파라미터에 지금 믹스로 돼 있잖아요. 네. 얘를 바꾸면 딜레이 타임으로 얘를 타임. 조절할 수 있어요. 딜레이 타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파라미터에서 또 다른 걸로 뭐 피드백으로 할 수 있고 리미트겠죠? 타임으로 되고 스피드백으로 하고 타임 레인지로 되고 스피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피드 조절도 가능해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우와.
근데 저희가 지금 와우로 그리고 이게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값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또 타겟을 뭘로 할 거냐 바꿔야 돼요. 지금 상태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꿔줘야죠. 네, 다시. 네, 우리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가 오면은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익스프레션 페달 써보니까 네네. 이거 멀티 쓸 때 이거 꼭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엄청 유용하죠. 재미난 그 막 그런 요술 같은 소리 막 나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멀티가 페달이 있는 멀티는 소용 필요가 없어요. 근데 페달이 있는 멀티도 페달이 하나가 들어있지만 네. 익스프레션 2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또 낄 수 있죠. 또 예, 또 이 단자가 있잖아요. 예. 그때 얘를 사용하시면 하나는 볼륨 페달로 사용하고 하나는 익스프레션 페달로 사용하고 아니면 하나는 와우로 하고 하나는 또 뭐, 익스프레션 다른 뭐 딜레이 값으로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익스프레션 페달이 두 개면 어 좋겠다 이거. 그래서 보통 이제 투어 다니시거나 좀 큰 무대 하시는 이제 그 프로분들은 이제 많이 갖고 다니죠. 페달이 두 개, 익스프레션 페달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니죠. 볼륨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값은 익스프레션 페달로 조절할 수 있게끔. 사실 손으로 막 이렇게 볼륨 값이나 손으로 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발로 하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편하고 연주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와우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타겟을 와우로 해놓은 다음에 와우로만 쓰고 와우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이제 딜레이 타임을 발로 조절하는 건 그 타이밍이나 아니면 스피드의 그 값을 발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걸 지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주로, 모르기 때문에 주로 탭 템포로 하시죠. 그렇죠. 타임은 익스프레션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곡이 끝날 때 뭐 샹샹샹샹샹샹샹 이러고 싶다. 뭐 이렇게 그냥 하다가 샹샹샹 할 때 페달을 눌러서 리미트 값으로 해 놓고 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팍 꺼 버리면 트레일 없앤다. 없앤 상태에서 꺼 버리면 딱 끝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카를로스 산타나 기타리스트 그 산타나 형님은 딜레이 타임을 페달로 조절하게 이렇게 해 놨고요. 그 퀸의 명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형님은 그 페이저 스피드 그렇지 그 이렇게 멀티는 안 쓰니까 그냥 페이저 익스프레션 페달 그 단자가 있으니까 누르면 점점 빨라지고 뛰면 점점 느려지고 해갖고 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처럼 탭 템포처럼 딱 맞는 게 아니라 다 통박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귀로 감각으로 와 그렇죠. 예전에는 또 이렇게 디지털스러운 그 페달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아날로그니까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거 듣고, 발로 듣고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페달은 사용하기 나름대로 여러모로 쓸모가 굉장히 많은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익스프레션 페달 단자가 있는 이펙트들은 네. 익스프레션 단자가 있어요 그러고 넘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보여준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써보니까 완전 신세계야.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멀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얘를 연결할 때 얘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니멈이었을 때 값. 그거를 얘가 인식을 해야 인식을 해야 되니까 값해서 그리고 넥스트하고 맥시멈이었을 때 값. 얘가 이 정도의 레인지로 움직인다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인식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100으로 100대 0으로 할 것인가? 네, 20대 80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그리고 0대 90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얘를 연결했을 때는 무조건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본의 아니게 얘를 설명하다 보니까 멀티까지 만지게 됐는데 예,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내가 쓰던 멀티에 가면 세팅 값에 익스프레션 페달 다 세팅하게끔 나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뭐 그냥 따라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저는 신세계를 맛봤으니까 뭐 한 줄평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알겠습니다. 페달 플러스 알파라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야 저, 이거 꼭 있어야 되겠. 이거 값이 10만원이에요. 10만 5천원. 10만 5천원? 아이고 뭣. 근데 볼륨 페달로 사용을 했을 때도 사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아요. 쉽고 그리고 내가 멀티가 없을 때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볼륨 페달 같이 아니면은 페달 보드에 저희가 장착을 해놓는다던가 했을 때 가벼워서 굉장히 마음이 가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몇 대 몇? 짜잔! 8점! 8점! 네. 요즘에 볼륨 페달을 좀 사용을
해서 디테일한 연주를 볼륨에 따라서 아 제가 그걸 제가 요즘 보컬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두서없이 네. 말해서 죄송한데 보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컬 톤도 네. 분위기도 느낌도 표현도 볼륨의 사운드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죠. 예. 근데 아무래도 악기 인스트루먼트가 그 볼륨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 나의 표현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음악적으로 알았어요. 아 그럼요. 어. 그 전 진짜 몰랐거든요. 장조냐 단조냐도 볼륨에 따라서 단조가 신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아~ 장조가 슬프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음악을 하면서 왜 이게 이제 알았지? 제가 음악이 진심이 아니었나 봐요. 역시 마음을 담아서 음악 뭘 하든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참 뭐, 너무 멀리까지 간다. 야 이게 이렇게 가나? 아니, 요즘에 진짜 음악이 너무 진심이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 며칠 전에 멜로디가 떠올라 가지고 야 요건 좀 적어놔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코드를 입혀 갖고 이렇게 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야. 이거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제가 롯데마트송이더라. 롯데마트송. 롯데마트송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니에요? 롯데마트를? 아 여기서 들었지? 그래서 찢어버렸어. 아 진짜 웃겨. 네, 아 이거 뭐 근데 뭐 어쨌든 표절. 롯데마트가 송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롯데마트 가면 한 시간 동안 있는데 계속 다른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곡이 짬뽕이 돼갖고 여기서 기억에 남은 거야. 그러니까 표절의 시작은 그 내가 들은 그게 기억에 남아서. 표절의 시작은 롯데마트. 창작의 시작은 롯데마트에서. 아, 네. 여러분들 재밌는 음악 하시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음악 하시면 진짜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담으려면은 진짜 핫톤을 예, 담으셔야 된다. 프레스가 있어야 돼요. 프레스가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담아서 프레스. 네, 오늘 암페 핫톤의 암페로 프레스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